자, 공약 자료 중에 보니까 전북대 약대 유치라는 표현이 있던데 정읍에 약대 캠퍼스를 유치하겠다는 말씀이실까요? 그게 뭐, 가능합니까? 아, 가능하게 만들어야죠. 가능하게 만들어야죠. 4년 전에 전북대는 그런 계획이 없다 이렇게 제가 이제 그 대답까지는 들었어요. 우선 네. 약대로 가기 전에 전 단계로 전북대 약대 대학원을 설치하면 어떠냐 그래서 좋다 그러면 그것부터 설치를 하고 약대로 나가자 이렇게 했기 때문에 제가 그것은 이번에 국회의원이 돼서 찬스 읽고 찬스 지금 네 알겠습니다. 방금 유성엽 예비후보 답변에 전북대 약대 유치 관련돼서 앞으로 하겠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4년 전에 약대 유치했냐고 물어봤을 때는 했다고 그랬어요. 그래서 뭐 그게 허위 사실은 고발하라고까지 얘기한 기억이 나는데 분명히 전북대 약대 유치는 안 된 건 명확한 사실이다. 이 점을 지금 확인해 줬다 이렇게 생각합니다.